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아침 일찍, 여기는 9시지만 거기는 10시죠. 그렇죠, 한국은. 저는 영어의 아이들 저자인 안혜정이고요. 오늘은 강의 당신의 영어가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저는 지금 현재 싱가포르 소재의 난양공대에서 지금 학사생, 박사생을 상대로 학문적 영어 논술 쓰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뭐 영어 원어민들이 대부분이고요. 비원어민인 제가 영어를 원어민 상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호주에서 저는 오래 살았는데, 한 6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한국에서는 저는 영어를 그리 잘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어 울렁증도 엄청나게 심하게 있었고, 영어를 굉장히 못해, 굉장히라기보다는 중간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정말로 고백을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수미양가가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지금도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고백하자면은, 거의 우와 미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었어요, 영어를. 근데 그렇게 영어를 잘 하지 못한 학생이 지금 소위 말하자면은, 영어로 이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제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소위 말해서 못했던, 그렇게 잘하지 못한 학생이 지금은 원어민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배경과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한국 분들도, 아마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아마 자기 저처럼 그 생각대, 내가 영어를 잘 못해, 영어 너무 어려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백그라운드, 이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영어는 세계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꼭 알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내가 또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특징에 대해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또 영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만약 영어 울렁증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걸 탈출하기 위한 팁을 좀 공유를 하고 싶고요. 우리 학생, 우리 자녀분들, 아직 어리니까 영어 울렁증이 아예 조기 차단을, 영어 울렁증을 가지지 못한 그런 조기 차단을 하기 위한 그런 팁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 우리 교수님들이랑도 얘기를, 영어 교육학과 교수님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한국 영어 교육에 대한 바람과, 그리고 우리 이제 학부형으로서 한국 교육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는 물론 바람은 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될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영어를 목적에 맞게끔 잘 배우고 사용하기 위한 그런 팁을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인데, 원어민을 상대로 제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배경이, 이게 목적에 맞게끔 제가 영어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원어민을 상대로 제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자, 전 세계에는 약 5천에서 6,700개의 언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방언을 언어로 얘기할까? 이거를 학자들끼리 서로서로 정확하게 동의를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경우에는 유명한 언어학 논술을 보면은, 한국에서도 세 언어가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국어, 제주도 방언, 그리고 수어. 그렇죠. 한국에서도 세 언어를 사용하는데, 전 세계에서는 정말 많은 언어들이, 제주도를 언어로 얘기를 할까, 방언으로 얘기할까, 이런 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몇 개라고 단정짓지는 못하고요. 근데 이중 절반 이상은 100년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주도 방언도 아마 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모국어 사용자가 가장 많은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 힌디어, 벵갈리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일본어, 란다어 순이고요. 불어, 이런 거는 독어,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이 좀 됐지만, 지금 모국어 사용자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작고요. 근데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당연히 영어겠죠.
그렇죠. 영어. 영어가 압도적으로 118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모국어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38나라에서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어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아랍어가 국제어로서의 자질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8국에서 사용된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국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나라에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English as Global Lingua Franca라고 이제 국제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영어를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영어는 영어의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영어를 미국 영어, 원어민 영어가 국제어로 동시에 똑같이 거의 동문어처럼 똑같은 말로 사용이 되는 거고, 또 영어는 성공의 상징물, 또 성공을 위한 열쇠니, 뭐 부의 상징물, 실패자와 성공자를 나누는 기준, 뭐 진학과 취업을 위한 도구, 이런 게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영어를 못했던 이유가 이제 성적에 반영이 됨으로써 제가 참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왠지 근지 영어를 잘하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제가 연구를 잠시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American English, British English, Canadian English, Indian English, Singapore English, Chinese, Japanese, Korean English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가장 선호합니까? 하면은 American English, British English, Canadian English, 북미 언어 아니면은 영어, 영국 언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선호된다는 게 이렇게 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 한국 사회에서는 영어가 정말 미국 영어고 캐나다식 영어고 원어민 영어다. 아니면은 다른 나라식의 영어는 영어가 아니다라는 게 너무나도 좀 잘, 저도 그렇게 자라왔고, 영어는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뭐 영국 사람, 캐나다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막 깊숙이 뿌리가 박혀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어의,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언어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인지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울렁증에 대해서 굉장히 영어 울렁증을 참 쉽게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세계인을 연결시켜주는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툴. 있어 보이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게 커뮤니케이션 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국제적인 영어의 특징들에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어는 우리나라 언어도 한국말, 부산말, 뭐 제주도, 강원도, 뭐 충청도, 전라도 다른데 이 118개국에서 사용하는 영어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이제는 복수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English라고 영어를 단수가 아닌 복수어로 얘기를 해야 더 정확하게 영어를 복수어로서의 영어를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라마다 특징이 다른 영어가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미국 언어를 미국 영어를 기준으로 모든 영어 교육 체계가 미국 언어 equals 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제어를 봤을 때는 미국어는 단지 하나의 종류가 영어의 한 종류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왜 똑같은 말을 방언마다 지역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는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많은 나라에서 영어를 사용하는데 나라마다 다양한 단어들도 있고 또 다양한 영어 발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영어, 한국 사람들은 미국 영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영국 영어, 호주 영어, 싱가포르 영어, 캐나다에는 케냐 영어, 말레이시안 영어, 한국식 영어도 콩글리시도 영어의 한 종류입니다. 굳이 표준 영어를 얘기를 하자면은 문법에는 표준어가 있어요. 표준 영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표준어 서울말 뭐 이런 게 표준어가 서울말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워낙 많은 나라에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로 표준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발음이 제 발음이 저 좋은 것 같네. 있어 보인다. 이게 북미식, 그것도 북미에서도 미드웨스트 중서부, 그걸 기준으로 영어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작아요. 그게 정말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영어를
익힐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영어 발음은 정말 맞다, 다르다, 틀리다가 없거든요. 맞다, 정확하다가 될 수가 없어요, 영어 발음은. 그리고 영어는 국제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도 제가 한국을 20년 전에 떠났는데 지금 가면은 너무나도 새로운 단어들이 있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데 영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얼마나 더 빨리 변하겠어요. 한국어가 또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언어를 흡수하면서 영어 단어가 더 풍부해집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 영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몇 개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하면은 단어는 foreigner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단어 된 거는 악모. 외국인 중에서도 서양 외국인을 악모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나온 영어 단어. 다음에 blur 하면은 미국에서는 blur 하면 절잘안 보이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덜 떨어진 뭐 이렇게 쟤좀 모자라해 이럴 때는 blur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에서는 cool 뭐 great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 싱가포르에서는 shock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도 단어들이 다양하고 한국말도 이번에 26개나 단어가 한 영어로 등재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에 총 45개 정도의 한국어가 한국 단어에서 온게 영어 단어로 되었거든요. 이제는 애교가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입니다. 애교, 치맥, 파이팅, 한복, K-드라마, 한류, 누나, 삼겹살, 트로트, 반찬, 대박, 갈비, 잡채, 김밥, 만 오빠 스킨십 언니 팔류 K 복합어 K 드라마 K 팝 K 웨이브 K 무비 K 패션 뭐 K 코스메틱 K 들어가면 무조건 한국말이에요. 한국에서 온먼거먼 거예요. 그럼 콩글리쉬도 지금 이제는 옥스퍼드의 영어 사전에 들어갔고요. 먹방 PC방 당수동 이렇게 26개가 올해 10월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걸로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친다고 칩시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훨씬 시험을 더잘 치겠죠. 원어민들보다. 오빠를. 그렇게도 이렇게 한국어가 이제는 한국에서 쓰는 영어 단어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워낙 지금 K 문화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퍼퓰리어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어가 이제 영어 단어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어는 정말로 단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도 배워야 되는 영어 단어들이 생겼죠. 불고기. 예를 들어서는 제가 20년 전에 봤을 때 불고기가 뭐야? 이러면은 한국 사람들 Korean marinated beef dish 이런 식으로 막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외국인들도 불고기를 알아야 되고 파이팅. 예를 들어서 파이팅.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막 그러면 파이팅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어민 선생님이 그 콩글리시라고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기억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는데 이제는 파이팅이 이제 정확한 이제 영어 단어, 영어 표현입니다. 그거를 이제 외국 원어민 선생님들 콩글리시 파이팅 못 쓰게 하면은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제는 파이팅도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온 단어고 PC방과 옛날에는 인터넷 카페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PC방이 영어 단어가 불고기와 파이팅 PC방 스킨십은 한국에서 온 영어 단어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바나나, 나 케차. 자, 바나나는 서아프리카 언어인 울루프라는 단어에서 바나나 A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바나나가 포르투갈로 스페인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 포르투갈에서 영어로 왔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영어 국제어잖아요, 영어는. 그래서 여러 단어가 직접 바로 온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 언어로 되는 거고, 다음에 케첩은 중국어에서 왔습니다, 중국어. 중국의 호키안 언어에서. 흔히 말했을 때 사람들이, 케첩, 미국에서는 케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국에서는 토마토 소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케첩이 진짜야, 토마토 소스가 진짜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근데 솔직히 케첩은 중국에서 온 단어예요. 자, 또 다른 거에 하나는 영어는 급수력이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어서 먹방. 한국의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사전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먹방을 치면은 옛날 먹방, 먹을 뿌린 듯 캄캄방이란 이런 말만 있지, 우리가 쓰는 먹방은 아직까지는 표준어 국어 대사전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옥스퍼드에서 먼저 영어, 그러니까 먹방은 한국에서 단어가 되기 이전에 영어 단어가 먼저 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먹방이란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어는 그만큼 먹방, 스킨십 이런 거는 없어요. 표준어 국어 대사전에. 뭐 우리말 사전 이런 거 있는데 아직 표준어 대사전은 없거든요. 근데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서 먼저 흡수를 했습니다. 그게 국제어의 특징이거든요. 스킨십을 보면 또 재밌어요. 스킨십은 일단 스킨십 영어에서 온 단어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 스킨십이 일본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거든요. 만들어졌어요, 스킨십이란 게. 근데 한국으로 또 거쳐오면서 의미가 조금 변하고 이제는 다시 영어로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정말 국제어로서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단어들이 이렇게 막 흡수하면서 영어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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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는 원어민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왜냐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 원어민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거의 30년 전에, 25년 전에 연구를 보면은 1950년대에는 세계 인구의 8% 이상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했는데 2050년도에는 모국어를 사용하게 된 사람이 5% 미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영어를 사용할 상대자는 영어 모국어가 사용자가 아니라 영어를 이중어로 사용하는 그런 이중 영어 사용자가 이중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과 영어를 사용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을 많이 가니까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의 영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내 원어민과 영어를 사용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는 국제어로서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나도 외국인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이 원어민도 너무너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의 영어의 문제점은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치기보다는 영어는 미국인의 영어, 네이티브 영어를 영어의 기준으로 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봤을 때뭐 5살부터 영어 유치원에 가서 한 10살쯤 영어를 계속 외국에 가서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5년 동안 미국 학교를 가서 막 영어를 쓰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 거의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한다. 하지만 영어학자인 제가 봤어 봤 보거나 영어만 할줄 아는 그런 사람이 봤을 때이 사람들은 이 아이의 영어는 한국식 영어가 다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물론 발음 면에서는 모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어식 표현이나 뭐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원어민과 다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원어민처럼 영어를 한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이 원어민 영어만 영어다를 주입을 하면은 왜 나는 한국어가 모국어라는 원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인데 옛날에 이제 호주에 갔을 때 영어를 원어 못해서 나는 왜 한국어가 원어 나의 언어 원어 나는 왜 영어를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게 한국어를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영어를 배운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근데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영어를 원어민처럼 영어를 해야 했을까? 그럴 필요가 정말로 없거든요. 왜냐면은 영어를 이제 앞으로 원어민이랑 사용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어가 원어민의 영어다. 영어는 원어민의 영어가 진짜 영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다면은 이전 세계 사람들과 영어를 가지고 소통을 할때이 다른 영어를 보면은 이상하다. 얘네들 영어 이상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좀 이상해. 잘못 인도식 영어 보면 이상해. 뭐 저렇게 얘기를 하지? 참 이상하다.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껴지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가 콩글리시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영어라고 생각하고 나의 영어는 계속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울렁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게 되면은 원어민이랑 계속 비교를 하고 내 영어는 발음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다 틀렸네 하고 근데 콩글리시도 절대 잘못된 영어가 아니고 국제어로서 영어가 계속 변하는데 우리의 영어가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변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맞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로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내 언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나 아니다의 문제입니다. 근데 영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이나
원어민식 발음보다는 얼굴 표정 또는 효과적인 쉬운 단어 선택, 몸짓, 발짓의 적당한 사용이 의사소통에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내가 미국식으로 발음을 어찌 비슷하게 하면은 이 사람들 더잘 알아들을까? 아니면은 정확한 문법을 쓰면은 이 사람들을 더잘 알아들을까?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그런 개런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원어민식으로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왜냐면은 원어민이 하면은 모든 게 원어민이 하는 영어는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콩글리시 영어는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콩글리시라고 박해봤던 단어들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러면은 원어민들이 핸드폰 잘못된 언어야, 잘못된 언어야, 콩글리시야 이러는데, 핸드폰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셀폰이라고 그러고, 호주나 영국, 뉴질랜드 같은 게 모바일폰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거든요. 다 다르고 다르다라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킨십도 옛날에 콩글리시라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나의 자녀가 과연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정말로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는 목적에 맞게끔. 오케이. 그러면 영어를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학교 시험은 제가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학원 뭐 교과서 달달달 외우면 학교 시험 잘 치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대부분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하는 경우는 생활 영어거든요. 그러면은 발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발음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문법도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원어민 영어가 영어 표현의 잣대가 아니고, 콩글리시는 한국어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고, 국제어인 언어를 변화하기에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영어 쓰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 쓰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영어 쓰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서 비원어민으로서, 한국어를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원어민으로서 영어 쓰기를 할수 있는 이유가 방식과 요령이 있습니다. 영어 쓰기에는 제가 여기 한국 문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여기에 잠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써야 되는 학문서 논술 쓰기, 소설 쓰기, 과학 보고서 쓰기, 일기 쓰기, 이메일 쓰기 등등등이 있잖아요. 이거를 장르별로 요령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학문서 논술 쓰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일기 쓰기거든요. 일기 쓰기는 recount writing이라고 영어로 하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것은 과거형. 문법을 굳이 하자면 과거형에 포커스를 하고, 한국어가 영어를 믹스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영어 쓰기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소설 쓰기와 한문전 논술 쓰기는 아예 다른 차원이에요. 한국에서 에세이를 쓰는 거와 소설 쓰는 거와 정말 다르잖아요. 요령이 다르잖아요. 영어서도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소설 쓰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는 소설 쓰기 아예 1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한문전 논술 쓰기는 잘하죠. 원어민보다 훨씬 잘하죠. 왜냐면은 룰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되고, 몇 센텐스에선 어떻게 써야 되고, 또 문장을 어떻게 연결시켜줘야 되고, 문단을 어떻게 나눠야 되고, 또 문단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요령이 정말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한문전 논술 쓰기는 자기가 대학에 가서도, 우리 대학 학생들을 제가 호주에서도 강의를 하고 싱가포르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원어민들의 영어는 뭐 이렇게 한문전 논술 쓰기를 못 배웠으니까 못 써요. 그게 원어민이라고 못 보는 사람이 한문전 논술 쓰기를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요령을 배우고, 한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에세이를 잘 쓰듯이 못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한문전 논술 쓰기는 정말 요령만 있으면은 충분히 마스터가 가능합니다. 그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문장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요령이, 영어는 워낙 많은 나라 사람들이 배우기 때문에 이게 한국어에서 논술 쓰기보다 훨씬 그 반복론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굳이 영어권 대학을 가자면은 이런 거는 수업은 받아야 되죠.
그리고 영어 읽기도 다양성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픽션과 논픽션, 그러니까 소설과 아니면 잡지, 책 어느 것을 읽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 저는 저와 제 아들이 지금 5살인데 우리 둘이를 보면은 소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소설은 싫고 저는 무조건 난픽션을 막 계속 읽었거든요. 그래서 또제 분야가 또 난픽션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소설을 읽으면은 아마 정말로 중고등학교 수준 정도의 소설밖에 그 정도 정도만 읽으면은 충분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논픽션이 정말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픽션물을 많이 읽을 때는 정말로 은유적 표현 그런 게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참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소설을 보면은. 하지만 논픽션은 그런 게 없죠. 단지 표현 방법도 정말로 디렉트하고 상황에 맞는 그 어휘들을 잘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차, 매거진, 자동차, 또는 다이너소. 우리 아들은 5살인데 다이너소의 어휘를 보면은 저를 훨씬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혹시 만약에 소설을 싫어한다면 굳이 소설을 읽혀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소설을 좋아한다면 소설을 읽혀주시되 굳이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표현 방법과 사용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결국 비원어민자가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단어 넌픽션에서 나온 표현들이 아마 더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우리가 굳이 소설을 쓰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런 문유적 표현이나 이런 거를 굳이 안 익혀도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영어는 세계인의 공용어입니다. 원어민의 언어로 보기보다는 세계인의 언어로서 보고 영어는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영어는 빠르게 변하는 영어의 원동력입니다. 잘못된 영어가 아니라 당신이 구사하는 영어는 국제어로서의 영어이고 영어 울렁증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영어보다는 이중 언어자의 영어를 보면서 배우고 영어는 목적에 맞게끔 굳이 막 무조건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필요한 영어 그 조건만 맞게끔 공부를 하면은 굳이 영어에 그렇게 힘들게 밤새 머리 싸면서 영어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문법 공부 절대 아직까지 절대 문법 이제 일단 원서 소설 원아 저기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제 초등학교 영어 원서 소설은 그 나이에 맞게끔 2학년 수준의 언어와 원어민을 기준으로 2학년 수준의 언어, 3학년 수준의 언어, 4학년 수준의 언어에 맞게끔 소설 레벨이 달라집니다. 아시죠? 근데 한국에서 나오는 원서들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6학년 내 아들이 3학년이다. 그러면은 그 3학년에 맞는 원서 소설을 쓰면은 단어들이 훨씬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단어들보다. 그렇게 되면 영어에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1학년짜리 거를 주면은 내용이 너무 시시해요. 내용이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1학년도 하면 안 되고 3학년 것도 하면 어떤 거 해야 되는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에는 3학년을 우리나라의 영어의 3학년에 맞게끔 단어를 조절해서 파는 그런 영어 소설책이 많거든요. 그거를 사서 그게 훨씬 원서보다 쌉니다. 그거를 사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 원서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이의 커뮤니티 나이에 맞게끔 단어 조절이 되고 내용은 6학년 수준, 하지만 단어는 조금 더 쉽게끔 그런 소설을 찾는 게 애들의 영어 흥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문법은 아직까지는 절대로 문법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문법은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외국에 살면서 유럽 애들도 많이 봤고 중동이나 유럽 애들이 영어 잘하기로 참 유명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특히 아랍이나 저기 아랍에미리트나 뭐지 카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사람들 영어 술술술술 하는데 쓰기는 정말 엉망이에요. 하지만 영어로는 발표는 참으로 잘합니다.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쓰기는 문법은
평생 공부거든요. 저도 지금 영어를 20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40살이 넘었지만 아직 문법은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문법을 배워도 이걸 쓰지 못하면은 정말 필요없는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은 아직까지는 제발 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문법을 하려면은 학원에서 배우는 문법, 시험을 치기만 문법 정도, 영어를 잘하기보다는 시험을 위한 문법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할 거예요, 아마. 영어, 문법을 잘한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아, 원어민이든 원어민이 아니든지.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영어 사람이 일본 사람이랑 영어가 참잘 통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랑도 영어가 잘 통해요. 그리고 원어민도 저희 집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도미 아줌마가 저희 집에 있는데 이 도미 아줌마 나랑은 술술술술 정말 잘 되는데 원어민 이 도미 아줌마는 우리 남편은 호주 분이신데 호주 분이랑은 대화가 안 돼. 우리 남편도 대화를 못 하고 이 사람도 남편이랑 대화를 못 하고. 그게 뭐냐면은 저는 오히려 국제어로서 우리 남편은 원어민인데 이분은 나처럼 외국 사람이랑 얘기할 경우가 더 적기 때문에 이분은 오히려 잘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우리 남편보다 훨씬 영어를 국제어로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원어민과 화상 통화를 하되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자기 집에서도 영어로 그냥 영어 한국말 반 영어로 반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아요. 원어민의 굳이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비자 조건상 원어민 말고는 영어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영어 교수님 영어는 7개 국가에서밖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한이 되어 있는데 뭐 원어민이랑 해도 일단 노출은 많이 시켜주고 굳이 영어에 대한 노출 여기서 말한 영어는 원어민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쓴 이중 언어자 이런 사람들의 노출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도 되고 베트남 사람들이랑도 영어로 얘기를 해도 되고 일본 사람들이랑 영어를 해도 되고 저는 처음에 왔을 때저 이제 국제학생으로 왔었는데 일본 사람들을 피했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괜히 이 사람들이 영어 했다고 내 영어가 더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했을 땐 그게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 내가 그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더 많이 하면은 미래에 일본 사람들이 영어할 때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고 지금 베트남 사람 우리나라 베트남이랑 굉장히 교류가 많은데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영어를 많이 하고 인도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영어를 하면은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커서 외국인 가이어들이랑 이제 영어를 할 건데 원어민과 영어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랑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가 부담이 없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을만 보면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패시브 러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 러닝은 내가 이렇게 흡수만 하지 이게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 우리 아들이 지금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하는데 제가 집에서는 한국어 쓰는 게 영어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엄마가 한국말 쓰는 거는 듣는데 얘가 안 뱉어요. 안 뱉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1단계는 패시브 러닝이라도 일단은 넣게끔 2단계가 이제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쓰든지 말하든지 그때 나올 때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그런 표현도 있어? 이러면서 서로서로 배워가는 표현 서로서로 배워가는 자세 정말로 틀렸다라고는 하지 말고 영어는 다르다 알겠죠? 정말 다르다 정말 창의적 표현이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할까? 싱가포르에서 뭐 지금 너무너무 많으면 안 좋으니까 일단 그냥 그럼 미국 사람은 어떻게 영어를 사용할까? 우리 비교해 볼까? 그렇다고 네 영어가 잘못된 건 아니야. 엄마 영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미국 사람이랑 이렇게 쓰는데 미국 사람이랑 쓸 때는 우리 한국식 영어를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미국 사람에 맞춰서 영어를 써주자. 이런 주의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서술 영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 서술은 5문단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 근데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다독으로는 안 돼요. 다독으로는 안 되고 이게 우리가 다독으로만은 애가 정말 저는 솔직히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놀랐으니까 이런 게 근데 제가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요령이 있습니다. 서론은 뭘 써야 되고, 서론의 첫 문장에는 뭘 써야 되고, 두 번째 문장에는 뭘 써야 되고, 어떤 문장을 써야 되고, 이게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장르 라이팅이라고, 이게 다독으로만 되지 않고 그냥 영어, 한국에서 영어 논술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의 요령만 몇개 하고 그 이후에는 혼자서 이제 서술문을 쓴 거를 비교 분석하면서 하면은 되는데, 이 처음에는 요령을 배우시면은 훨씬 빨라요. 그것도 저는 몰랐기 때문에 박사 논문도 쓰는 요령이 있고, 석사 논문도 쓰는 요령이 있고, 다섯 문단을 쓴 논설 에세이가 있는가 하면 10장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게 정말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거를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리포트를 어떻게 쓰는지 이것도 다 배워야 되듯이 영어도 하나의 언어로서 이런 요령을 배워주시면은 정말로 영어 쓰기는 원어민 비원어민의 차이가 정말 없어요. 제가 봐도 A+를 주는 게 호주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A+를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요령만 처음에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독으로 이제 더 좋게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은요, 정말로 틀린 영어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던 영어를 계속적으로 쓰시고 비교 분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